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친구의 배신은 살아온 인생을 모두 부정하게 될 만큼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서로의 집도 오갔기 때문에 부모님끼리도 잘 알고 서로의 부모님을 내치모 못지않게 위하며 살았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을 해서도 배우자들끼리 함께 다 알며 지낸 형제 자매만큼이나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아사가 회복 불능 상태로 빠뜨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댓글에 친구 하나도 필요 없다고 써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이분들이 친구로부터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해서 그냥 친구라는 말만 들으면 이가 갈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의 배신으로 친구는 물론이고 배우자도 잃은 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고로 친구와는 동거래하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죠. 친구도 잃고 돈도 잃게 된다면서 인생 선배들이 꼭 지키면서 살라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빌리라고 친절하게 은행까지 안내해 주라는 선배의 조언이 기억납니다. 친구의 배신하면 친구들과 동거래하다가 돈을 떼어먹고 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의 배신은 차라리 돈을 떼먹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결혼 25년 차에 제 친구와 아내와의 불륜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 저와 친구 박모시기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기일 뿐만 아니라 군 입대도 한날 한시에 같이 한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동기까지 되는 겁니다. 군 제대 후 복학을 해서도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였죠. 제가 먼저 결혼을 해서 신혼 때도 친구는 제 신혼집에 아무런 허물 없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해서도 저희 부부와 제 친구는 이렇게 셋이 만나 술도 마시고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연애할 때 누구나 이러지 않나요? 친구도 소개시켜 줄겸 함께 만났는데 나중에는 서로서로 친해지면서 여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약 2년 뒤제 친구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 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직장 생활도 바빠지면서 만남은 친구인 우리 둘 사이에서만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다른 두 대학 동창네 부부를 포함해서 네 가정이 부부 동반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모였지만 아내들끼리는 평일에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네 부부가 함께 골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한 팀이 되어 쳤지만, 나중에는 짝을 바꿔 팀을 구성해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짝을 바꿔가며 골프를 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스와핑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지 않나 많이 후회됩니다. 골프 스와핑을 한건 맞네요. 어느 해 봄, 여느 때처럼 내 부부가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골프 여행을 왔을 때였습니다.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쩍 제 아내가 제 친구 그박 모시기를 챙기는 게제 눈에 유난히 띄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지켜보는데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자기 행동이 어색했던 걸 깨달았던지 이내 다른 친구들과 그의 아내들도 챙기고 분위기 반전을 위해 애를 쓰더라고요. 이상하다 했지만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오고 한두 달쯤 지나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그 박모식이란 놈과 주고받은 카톡이 있더군요. 그날 오후에 주고받았던 카톡이었는데 그것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실수로 지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내 친구 놈에게 생전 나에게도 부르지 않던 오빠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슴에 남아있는 키스 자국을 찍어보내며 다음번 만날 때까지 이 표시 보면서 오빠 생각할게요라는 보냈고 답글로 그 망할 놈의 친구 녀석은 아이고 이건 말 못하겠네. 하여간에 조심히 들어가고
8월에 1박 잡아보고 그전엔 저녁 잡아보자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둘의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소중했던 가정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년부터 여고 동창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둘레길 걷고 1박하고 온다더니 이놈을 만나 뒹굴었다고 생각하니까 치가 떨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얼른 정신을 수습하고 냉정을 되찾은 후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카톡 전체 내용을 저장할 상황은 아니었기에 불륜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온 장면들과 사진들이 나온 화면들을 날짜가 확실히 보일 수 있게 제 핸드폰으로 촬영해 놓았습니다. 또 이것저것 뒤져보다 보니 서로 야한 얘기를 주고받은 녹음 파일도 있더라고요. 연인 사이가 아니고서는 주고받을 수 없는 대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 퇴근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친구놈과 주고받은 카톡과 녹음 파일을 다 보고 듣고 했다고 아내에게 그냥 툭 말을 던졌습니다. 그 전까지 뭐가 그리도 좋은 일이 있었던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던 아내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대부분들은 아니다, 오해다, 그런 게 아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잡아댈 텐데 아내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미친년. 이혼할 거니까 짐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저분하게 협의니 소송이니 이딴 얘기하는 순간 장인 장모를 비롯해서 처가식구는 물론이고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박모식이는 이제 내 친구도 아니니까 너와 같이 뒹굴르던 그놈에게 이 사실들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놈의 아내에게는 물론이고 부모 집과 회사로도 소송 서류와 함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 집은 건들지 말자고 하더군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놈을 보호해주자는 얘기였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즐겼으니 책임도 같이 져야지. 내가 받았고 우리 두 아들이 받을 충격과 고통을 그놈의 가족들도 똑같이 받게 해줄 거다. 아니 두 배 세 배 받게 해줄 거다. 회사도 쫓겨나게 하고 내 가정이 파괴되었으니 그놈 가정도 똑같이 망가뜨릴 거다. 그렇게 된다 해도 내 속이 시원하지 않을 거야. 평생 너희 두 사람 저주하면서 살 테니까 그것만 알아둬라.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는 지금 전셋집을 얻어 살면서 대형마트에 나가 일하면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두 아들과는 대면대면 연락을 주고받는 모양인데 저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삽니다. 모자의 인연까지 끊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박모식이 하던 놈도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나왔고요. 뭐 전공을 살려서 기계 제조하는 업체를 차렸다는 소식을 동창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친구 마누라와 붙어먹은 놈이라는 소문 때문에 동창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친구였던 놈의 배신이 더 가슴 아픕니다. 인간이라면 나를 봐서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던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부부들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 동반 모임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인데 부부 동반 모임에서 꽤나 불륜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별의 별 일들이 많다고 하네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어떤 배신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연이 듣고 싶어집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우정이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